바뀐 점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더 있다는 점. 밖에 나가서도 옷 입을 때도 이제 이쁜 거, 딱 타이트한 옷 많이 찾아서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병원에서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팔도 많이 쓰기 힘들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사무직이다 보니까 또 팔도 많이 쓰고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저도 되게 처음에는 떨리고 많이 무서웠는데 뭐 검사도 전후로 다 해서 메카에서 잘 해주셨고 나중에라도 후관리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께서 직접 전문의한테 다 검사해 주셔가지고 좋았어요. 꼭 해보세요. 여러 가지 수술법 찾아봤지만 아직 흉터가 많이 남는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요런 절개로 해서 흉터도 많이 없고 나중에 뭐 마사지 받는 것도 직접 관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았고요. 수술해 주신 이봉철 원장님 감사해요. 사랑합니다.